널쏠리게 권지윤 간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피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건강검진을 하면 기본적으로 피검사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책자로 해서 나눠주시던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의사 선생님에게 그 결과 해석을 듣지 못하고 단지 정상, 비정상 이렇게 듣고 끝날 것 같아요. 어떤 항목이 어떤 검사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입사를 앞둔 신규 간호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혈액검사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여드릴 이 자료는 저희 가족 중한 명의 피검사 결과지인데요. 첫 번째 항목부터 볼게요. 프로틴, 단백질이죠? 말 그대로 몸 안에 단백질이 얼마나 있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밑에 알부민이랑 보통 같이 묶여 나오는데 이 알부민 수치도 중요해요. 알부민이 떨어진다는 것은 대부분 영양 결핍이에요. 특히 연령대가 높은 노인분들이요. 그래서 병원에서 영양제 주사나 뭐 알부민 주사 맞는다고 하잖아요. 이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간이 나쁠 때도 그래요. 간 경화가 와서 몸이 퉁퉁 붓는 경우 알부민 같이 떨어지고요. 또 키드니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래요. 신증후군이라고 만약에 단백뇨가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럼 신장에서 알부민이 빠져나올 정도로 키드니에 무리가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도 알부민 수치가 팍 떨어져요. 또 간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랩이 AST, ALT예요. SGOT, SGPT라고도 하고 임상에서는 OTPT라고 불러요. OTPT는 보통 엘리베이션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간염이 있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 그리고 뭐 건강 보조식품 등 약물을 많이 오래 복용했을 때 올라요. 그래서 가끔 병원 동료들끼리 퇴근하고 술 한잔씩 할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려고 하는 선생님을 보면은 아, 선생님 그만 좀 마시세요. OTPT 올라요. 이렇게 농담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 말고 또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경우, 그리고 뭐 누군가에게 막 구타를 당해서 두드려 맞거나 그런 경우도 순간적으로 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럴 때는 몇달 후에 팔로우업을 해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감마GTP, 알칼리 포스타파제, 빌리루빈도 간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이 알칼리 포스파타제는 골수암 같이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상승을 한답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 관련된 검사인데요. HDL, LDL, 토탈 콜레스테롤, TG, 중성 지방이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우리 막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각 HDL, LDL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은 LDL이에요. 나머지 토탈 콜레스테롤, HDL, 중성 지방이 조금 어브노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 LDL이 높으면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이 고지혈증이란 게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이 당뇨약과 함께 고지혈증 약을 같이 먹어요. DM 환자들은 혈관이 남들보다 더 찐득찐득해서 막힐 위험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LDL이 높다 하면 식사 조절을 하고 몇 개월 뒤에 팔로우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거예요. 다음은 글루코즈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공복 혈당을 의미해요. 우리가 피검사할 때 NPO를 하냐, 안 하냐는 이 글루가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뉩니다. 음식을 먹고 바로 글루를 나가면 혈당이 당연히 높게 돼서 글루가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바로 아래 헤모글로빈 A1C도 당과 관련이 있어요. 당화혈색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최근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혈당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인데요. 당뇨 환자거나 당뇨 의심 환자에게서 많이 나가는 피검사입니다. 즉, 혈당 조절 상태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헤모글로빈 A1C가 지속적으로 10 이상이 유지된다면 풋 앰푸테이션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당뇨 환자는 말초혈관 깊숙이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발끝에 네크로시스가 오거든요. 심한 경우 절단 수술까지 해야 합니다. 당뇨는 진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다음은 아래 TSH인데요. TSH 외에 T3, T4, 프리T4라는 항목도 있어요. 이건 다 갑상선 호르몬과 관련된 그 수치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TSH 수치가 높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TSH 수치가 낮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높은 게 저하증이고 낮은 게 항진증이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TSH는 Thyroid Stimulate 호르몬이거든요. 즉,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라는 의미라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기능을 자극하기 위해서 TSH 분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보통 이 갑상선 질환은 갑상선 저하증이 90%라고 해요. 항진증은 그렇게 많이 없대요.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내분비내과에서 진료를 보고요. 메티마졸 같은 피오를 많이 복용하더라고요. 왜 TSH가 올라갔는지, 암 때문인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추가 검사를 한답니다. 다음은 전해질 검사인데요. NA랑 K를 먼저 볼게요. 나트륨은 정말 중요한 수치 중 하나인데요. 이 소듐 결과가 높게 나오면 탈수를 의미해요. 탈수되면 물만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소금기가 몸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NA가 떨어졌다 하면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보통 네프로로 컨설트를 해서 좀 컨트롤을 해요. 신장이 이런 일렉트로에 많은 관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NA가 떨어진 경우 몸에 부종이 심하다 싶으면 간경화나 우렬성 신부전 뭐 이런 걸 의미하고요. 몸이 붙지는 않았다 하면 SIADH라고 항이뇨 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이 나타나거나 암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간 문제나 신장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은 포타슘인데요. 포타슘이 문제가 되는 건 보통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정상 사람들은 포타슘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신장에서 배설을 잘 하거든요. 그리고 뭐 포타슘이 너무 낮으면 근육 경련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포타슘이 높으면 더 큰 문제가 돼요. 어레스티까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주사나 먹는 약을 사용해서 이 포타슘 수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다음은 BUN 크레아틴인데요. 이 수치 역시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신장이 나쁠수록 수치가 높아져요. 그리고 BUN 크레아티닌 말고 GFR이라고 있는데 크레아티닌에서 계산되어 나오는 수치고 여과율이에요. 신장에서 노폐물을 얼마나 잘 여과하냐, 잘 걸러내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 역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유릭 액시드인데요. 요산 수치를 보는 거예요. 수치가 높을수록 통풍 위험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 역시도 신장이 안 좋으면 숫자가 함께 오릅니다. 다음은 밑에 보시면 비타민 D가 나오는데요. 비타민 D는 좀 친숙하죠. 우리가 흔히 햇빛을 많이 쐬면 흡수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비타민 D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광으로 흡수를 하는 건 아주 소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하대요. 왜냐면 이제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에는 활성산소가 많은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면역반응으로 이 암세포를 죽여버리는데 그때 사용되는 물질 중 하나가 비타민 D라고 하더라고요. 즉, 공급량보다 사용되는 양이 더 많아서 우리 몸에는 비타민 D가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 D가 심하게 오버되는 경우도 문제가 있다고 해요. 보미팅을 하거나 심한 피로를 느낀다고 해요. 뭐든 적당한 게 좋겠죠? 다음은 CBC를 볼 건데요. 혈액학 검사예요. 먼저 헤모글로빈을 볼게요. 여러분들 헤모글로빈이라는 용어가 친숙하시죠? 이건 쉽게 말해 빈혈 수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정상 수치보다 떨어지면 빈혈 증상처럼 어지럽고 기운도 없고 창백한 모습이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잖아요. 이때도 출혈이 생겨서 헤모글로빈이 조금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헌혈을 하러 헌혈의 집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전혈을 하게 되면 한 파인트를 뽑게 되는데 이때 이 한 팩이 헤모글로빈 수치 1을 올린답니다. 저도 3-4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헌혈을 주기적으로 해도 몸에서 다시 재생되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WBC를 볼게요. 이건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보통 감기에 걸리거나 상처가 나서 감염이 생기고 염증이 난다 하면 대부분 이 WBC가 올라요. 이럴 때 항생제를 사용하는 거고요. 또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원인도 모르게 WBC가 계속 올라간다 하면 백혈병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아마 추가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정밀하게 더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 플래틀렛은요, 혈소판이고 이건 피의 지혈작용이나 응고에 관여하는 작용을 해요. 이 플래틀렛은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플래틀렛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플래틀렛이 떨어진 사람이 코피가 난다 하면 멈추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플래틀렛이 5만, 뭐 4만까지 막 이렇게 떨어지면 진짜 누가 이렇게 밀어서 넘어졌을 때 몸속에서 출혈이 생겨서 이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정말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와요. 그 정도로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185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단위수가 생략된 거예요. 185가 아니고 18만 5천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보통 떨어지는 경우는 뭐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계속 복용하거나 알러지 반응 때도 뭐 그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요. 자가 면역 반응이나 항암 치료를 할 때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뭐 MCH, MCV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대부분 헤모글로빈과 함께 같이 나오는 결과예요. MCV는 적혈구의 크기를 의미하고 MCH는 뭐 적혈구가 얼마나 빨갛냐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는 굳이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몇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보통 헤모글로빈이 떨어지면 MCV가 같이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철분 결핍성 빈혈이고요. 빈혈이 왔는데 MCV가 오히려 높다 하면 비타민 B12가 결여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헤모글로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피검사 항목 결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피검사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순 없고 실제로 모든 랩을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피검사를 하는 것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피검사 결과에서 어브노멀한 항목이 있다 하면 그때 추가 샘플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나 피검사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게 되시거든요. 환자분들에게 뽑은 피로 모든 검사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거 이제 아시겠나요? 이 영상을 통해 본인의 피검사 결과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